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를 풍성히 입은 자, 은혜를 마음속에 소유한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단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오늘 성경이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은혜를 입되 풍성히 입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여기에서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 그 나아가는 자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가서 4장에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내 누이, 내 신부는, 내 누이, 내 신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한나라는 여인이 한 남편의 아내였듯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한나가 누구냐? 한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한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풍성 입은 자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부담감, 그 부담감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울고도 먹지도 않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부담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한나가 살았다면 오늘 영적 한나 된 우리들도 한나가 가졌던 어떤 영적 부담감, 아이를 우리가 낳아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 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중심어린 마음으로 조그만 거짓말도 보태지 않냐고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형제와 내 고륙과 내 친척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이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내가 간절히 이것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는데 이어서 한 말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과 내 친척과 내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돼도 되는 것도 나는 원한다. 이유는 그 종이 된 자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함이다.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내가 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나아가는 것은 율법 없는 자도 내가 구원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그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나가 가졌던 이 거룩한 부담감, 아이를 내가 꼭 낳아야 되겠다라는 부담감, 이 부담감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술람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술람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모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는 손이 뚝뚝급이가 되어 그냥 그름을 매만지며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지기 처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술람이라고 하지만 이름조차 없어요. 술람이는 지역 이름에 불과합니다. 춘천댁, 청주댁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여인, 내일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질려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 술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왕인 솔로몬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화려한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첫날 밤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내의 술람이 여인을 이 팔베개를 시키고서는 조용하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삼은 중요한 이유가 이 속에 담겨 있어. 그때 술람 여인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그 첫날 밤 남편인 솔로몬 왕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귀담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누이,
사랑은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포도원직이었는데 내 아내가 됐지 않았느냐. 내 아내가 되어서 나에게 있는 몰약 향재로 이것은 십자가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송이와 굴 이것은 말씀과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내 우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구속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네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구속의 은혜와 축복을 너 혼자 누리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친구들, 그 친구들도 역시 내 친구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사람들도 지금 네가 먹고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를 신랑이 진지하게 신부에게 첫날 밤에 했습니다. 그런데 술라미는 그 신랑의 얘기를 귓전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드럽히랴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사명을 벗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내팽개쳤다. 발을 씻었다 하는 것은 이 발은 복음에 예비한 신, 산을 넘는 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액션을 내가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 안에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아직도 신랑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포도주와 우유와 꿀과 꿀송이 몰약과 몰약을 마시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술라미는 그냥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막 흔들립니다. 잠자고 있는 이 술라미를 깨우는 흔들이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어. 술라미 여인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찾아보아도 신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러갔습니다. 그때서 이 술람이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래서 급히 그가 이제 밖으로 달려나가 신랑을 찾습니다. 근데 신랑을 찾아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신랑을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부담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가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단 말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이 술람이 여인을 떠나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부담감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뜻합니다. 양은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양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예택해 놓으신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목자의 심정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내가 자식을, 영적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이 부담감, 이 부담감을 우리는 하시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전혀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는, 알지 못하는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저 워크힐 호텔 곁에 구이동이라고 있는데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그 구이동의 통합적 교회 제가 박모 장로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장로님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예, 목사님 제가 긴히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짜고짜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아들 이번에 결혼하는데 주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뜻밖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로님 어떻게 저를 아시지도 못하면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주일 아침 10시면은 목사님 TV 설교가 나오는데 제와 제 아내는 수년 전부터 목사님의 그 설교를 꼭 듣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큰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둘째 아이를 지금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TV를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주례를 부탁할까 생각하다가 목사님 화면을 보는 순간 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사님께 이번에 주례를 꼭 부탁하게 되었으니까 꼭 좀 응낙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로님 담임 목사님께 부탁하시죠, 그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첫째 아들 결혼식 때 주례를 하셨고 또 이 일에 이미 목사님께서 양해를 하셨으니까 목사님 부담 가지 말고 그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아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례를 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어떻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수화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밀당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저 반포에 가면은 팔레스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의 예식장에서 제가 둘째 아드님의 결혼식 주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그 자기의 집안의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이 낳지 못하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여기에 마노아, 나오미와 같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여인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매달립니다. 라헬은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하면서 남편의 가슴팍을 막 두드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기도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한나들은 예외 없이 영적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 탈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4주년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몇 명 낳으셨습니까? 몇 명 낳으셨어요? 나에게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는 영적 부담감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두 달란트 받았던 자가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그에게 하셨던 칭찬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한 개 그대로 가지고 나갔어요. 그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주인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다 한나들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경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곁에, 내 바로 옆에 내가 낳은 나의 귀한 생명 한나가 사무엘을 옆에 두었듯이, 나의 귀한 생명 사무엘을 옆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우리가 낳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진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나가 가졌던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